8월 넷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경기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을 제안한 지 10여 년 만에 사업이 궤도 위로 올라섰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시작해 서울을 거쳐 남양주를 가로지르는 GTX 비노선의 운명이 정부의 사업 추진으로 이번 주 확정됐는데요. 이르면 2022년 ABC 노선 모두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GTX 3개 전체 노선이 다 완성되면 수도권의 교통지도는 확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개성공단 복합 물류단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23일 해당 기관들이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파주 탄현면 성동리 일원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제조와 가공 기능, 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개성공단 장기 폐쇄로 기업인들의 한숨이 깊어진 가운데 입주 기업들의 자구책이라며 새로운 활로로 작용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작곡자의 친일 행위 논란으로 사용 금지된 경기 도가를 도민의 손으로 다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11월 8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의회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도내 공공기관들이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지면서 먹는 물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교육과 복지시설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를 검사했더니 절반 넘게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주 이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고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정부는 경기도에서 확인한 부적합 지하수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경기 서부 지역의 관광지도가 멋지게 다시 그려질 전망입니다. 경기도와 도내 7개 시가 경기 서부지역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목표로 22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광명동굴, 안산 대부도 등 유명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서부권 유명 관광지들을 연결해 숙박과 쇼핑, 관광이 모두 가능한 체류형 문화관광허브를 만들겠다는 아주 굵직한 구상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